당다랑당당당당 막 이랬잖아요. 마세라티는 이런 느낌이죠.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아, 지금 솔님이 마세라티 기블리 사랑에 빠지셨어요? 저는 역시 세단인 것 같아요. 역시 솔님은 세단이랑 어울리는데 오히려 르반떼보다 기블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막 이렇게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마세라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을까요? 제게 다시 올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게 이제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 이게 마세라티 기블리,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 GTS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리뷰할 건 아니고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 SQ4 차량입니다. 제가 마세라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김자랑 배우님의 차를 시승하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했습니다. 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꽈트로포르테도 다음에 꼭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네. 솔님. 아, 네. 꽈트로포르테 가는 거 왜 이렇게 넋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예뻐. 죄송해요, 촬영하는데 제가. 아우, 전면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 빨간색 컬러? 이 차량은 그란루소가 아니라 그란 스포트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곳곳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마초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 아, 알겠습니다. 전면에는 역시 이렇게 삼지창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입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ADAS 기능 때문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롬이랑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모든 마세라티 차량들은 에어 인테크 구멍이 아주 곳곳에 다 뚫려 있습니다. 제가 냉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고요. 라이트 보시면 되게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켜져 있네요. 이거 체폭등요? 네네. 그럼 제가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네.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턴 시그널로 변경이 돼요. 휠이 엄청 커요. 근데 마세라티 마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캘리퍼는 이렇게 빨갛게 처리가 돼 있고 인치는 한 21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휠은 기교를 안 부리고 깔끔한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리고 프레스티지 디스턴스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진짜로 다 뚫려 있는 가니쉬가 적용이 돼 있어요. 네, 마세라티 차량들은 다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아요. 앞에 그릴도 그렇고 여기 사이드 이거 세발도 네. 디자인도 비슷하고. 맞아요.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좀 얄쌍합니다. 근데 커요. 맞아요. 차급에 비해서 대부분 사이드미러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인성은 되게 좋았었어요. 운전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모델인데 특이하게 여기에 티구멍이 있는 것도 되게 클래식 감성. 근데 저는 저의 원픽은 얘 마세라티 중에서 이게 제일 좋고요. 누구? 그 다음에는 여기 비필러요. 비필러 여기 끊어지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스 이거 홍창유리. 맞아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홍창유리? 네네. 마세라티는 사실 리어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객관적인 시선을 조금 가질게요. 네. 네네. 예쁘긴 한데 호불호를 갖는 이유를 알긴 알겠어요. 왜죠? 조금 앞에가 훨씬 더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앞모습이 훨씬 강력한 데 비해서 뒤에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앞에서 이랬는데 어? 이렇게 되는 느낌이긴 한데 저는 좋아요. 이게 왜냐면 리어램프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돼서 이런 리어뷰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더 낮고 약간 스포츠카 느낌을 훨씬 더 잘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번호판 위에도 이렇게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리어 머플러도 트윈 팁으로 이렇게 두 벌로 들어가 있어요. 솔님 배기음 한번 들려주세요. 빨리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트렁크 먼저 봐볼까요? 네. 쿠페 차량이고 네. 스포츠카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낮네요. 아, 네, 거의 좀 많이 낮네요. 낮은데도 생각보다 깊어요. 네네. 그래서 골프백 넣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허리를 조금 굽히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차답지 않게 스페어 타이어가 아예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쓰고 싶다. 삼각대? 마감이 와 진짜 두꺼워요. 맞아, 이렇게 두꺼운 건 처음 봤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폴딩은 돼요. 여기에서 접혀지진 않고 2열에서 접을 수 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로 폴딩이 돼요. 그러면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PPD? 제가 진짜 무소유거든요. 네. 소유욕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멀리서 보는데 저거는 가져야겠다. 뭔가 저건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겠다라는 막 생각이 막 뿜뿜하면서 너무 갖고 싶어요. 꽈뚜로 포르테요? 아니면 기블리요? 저는 꽈뚜로 포르테요. 저는 기블리요. 아, 네, 그래요? 왜냐면 빨간색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르반떼에서 봤었던 네. 시계 아날로그 있죠? 이것도 아직 안 떼셨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를 가죽까지 해주니까 그때 르반떼에는 없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더 예뻐졌구나. 네, 가죽이 더 떼었으니까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핸들은 진짜 똑같네요, 르반떼랑. 맞아요. 꽈뚜로 포르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그 핸들 림이 진짜 얇아요. 저는 얇은 게 좋아요.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는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인포테인먼트가 크네요. 일단은 크긴 큰데 이 베젤이고 속안의 인치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르반떼보다는 기블리 센터페이시아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기블리. 이거는 모든 모델이 다 이런 식으로 레터링이 돼 있네요. 네네. 뻗어나가는 대시보드 형상은 다 동일합니다, 마세라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스티치 들어간 것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란 루소가 아니라 그란 스포츠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카본이. 저 카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있어야 돼요. 기블리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네요. 이 카본이 좀 뭔가 패턴이 굵직굵직하니까 더 캐릭터성이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여성분들은 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키도 예뻐요. 저 마세라티 약간 삼치창 같죠? 엄청 무거워요. 맞아요. 그래서 금붙이 같은? 맞아요. 금붙이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USB 단자랑 억스선이랑 그리고 핸드폰을 그냥 넣는 공간이 있네요. 컵홀더는 이렇게 해서 열면 똑같네요. 근데 되게 조그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 뭐 이것저것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핸드폰이나 키 이렇게 넣고. 키 넣기 딱 좋겠구나. 저는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 센터 콘솔 박스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도어 패널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꺾여서 웨이브듯이 해서 이게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본 패턴이에요? 네. 가죽. 여기도 엠보싱 되어 있는 가죽. 스피커는 바우엔 윌키스가 되어 있네요. 헤드라이너도 역시나 블랙 알칸타라로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 시작합니다. ASMR. 그 어제 피디님이 운전하시는 거 계속 제가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거 튕길 때 이게 너무 맑아요. 더 약간 튕기라는 느낌인 거예요. 띵띵띵띵띵 당다랑당당당당당 당다랑당당당당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마세라티는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땡기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는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저는 작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살짝 넣을 수 있고 밑에도 공간이 있고요. 시트 보시면요, 역시 마세라티 마크. 빨갛게 들어가 있네 아주. 엠블럼이. 이게 아까 저 사실 셀카 벌써 찍었어요. 네.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엠보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게 꽉 나를 이렇게 잡아줘요. 특히 사이드 볼스터가 진짜 두껍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편안함과 디자인 모두 잡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네.
2열 좌석 제가 지금 들어갈 때 보셨죠? 저는 사실 들어갈 때 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스포츠카가 되게 저는 이렇게 구겨서 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편안했어요. 합격! 아, 공간 합격? 네. 왜냐면 저는 사실 2열을 제가 타지는 않지만 네. 저는 2열 좌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2열 좌석이 조금 불편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건 합격이에요. 알겠습니다. 머리 공간은 어느 정도 나와요? 머리 공간 하나 조금 넉넉하게 나오네요. 어, 그러면 이게 쿠페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네. 무릎 공간이 약간 좁긴 한데 주먹 하나 반에서 두 개 네네.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안에가 쏙 들어가요. 피디님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 가운데는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센터 터널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4륜 모델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바지를 입고 요쪽 다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쪽벌로? 네네. 이 차 길이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세요? 그랜저만큼 깁니다. 심지어 휠베이스는 3m라서 그랜저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아, 그래서 공간이 제가 답답한 느낌이 없었구나. 네. 좋다. 그리고 역시나 헤드레스트에도 마세라티요? 네,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어요. 근데 컬러가 이렇게 깔맞춤이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맞아요. 암레스트 부분에는 컵홀더가 또 나름 은색으로 디테일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장통? 네, 도장통이나 간단한 잡동사니? 네. 2열에도 공조기가 되어 있는데 공조기가 되게 예뻐요, 이거는. 어? 그리고 심지어 어? 리어 선쉐이드. 리어 선쉐이드. 선쉐이드가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여기 있습니다. 손잡이가 좀 내려가 있어서 편해요. 아, 오히려? 네네. 그리고 되게 가방 같은 느낌이 있네. 기블리 가방 내꺼. 피피디.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카플레이랑 연동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티맵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선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ADAS 기능이 적용이 됐어요. 제가 르반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차선 유지 보조가 가능해요. 이 차량은 차선 이탈 방지가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르반떼에는 없었던 그러면... 네, 맞아요. 오! 이 차량은 아무래도 데일리 주행이 좀 더 가능한 차량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블리 타셔서요? 네. 생각보다 작은 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닙니다. 그랜저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딱 몰았을 때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3.6L V6 트윈터보 엔진이에요. 그래서 430마력의 힘을 뿜어냅니다.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마세라티답게 핸들이 단단합니다. 마치 페라리처럼 스포츠 버튼이랑 이거 댐핑 스트로크를 조절하는 버튼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르반떼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기 때문에 핸들을 딱 놔두면 10초 만에 핸들을 잡으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ADAS 기능이 좀 적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제 손을 뗐어요. 엄청나게 급커브인데 가긴 가요? 잘 가요? 아, 딱 10초예요. 아, 이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는 안 해주네요. 손을 계속 파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자율로 되게 편안하게 앞뒤 간격이랑 차선 유지까지 적용이 돼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저요. 솔님이요? 네, 솔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편안한 세단보다는 나는 진짜 주행을 너무나 좋아한다. 뭔가 스포티한 주행을 항상 도로에서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엄청 단단해요, 차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운전해도 약간의 피로도가 있습니다. 제가 급커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단단하구나. 와, 언더스티어 하나도 안 나. 와,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하나도 안 납니다. 우와, 타이어가 비명을 하나도 안 질러요. 저 심지어 지금 노멀 모드였어요. 역시 430마력이라는 이 힘은 와, 주체가 안 되네요. 마세라티는 디자인이 다 했어요. 아, 맞아. 이 로고랑 확실히 노멀 모드일 때는 그래도 배기 사운드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르반떼보다는 덜 들어와요. 르반떼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급커브인데 여기서 스포츠랑 댐핑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와, 약간 이거 진짜 코너링 예술이다 진짜. 와, 제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3단에서 고 급가속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단 5단 6단 오우. 이게 몇 단까지 있어요? 이게 ZF 8단 미션입니다. ZF 아. 8단 미션. 와 직진 안전성이 장난해. 핸들이 그냥 와 진짜 단단해서 그냥 이 딴 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직진으로 쭉 갑니다. 제가 기블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르반떼보다는 배기음이 적어요. 네. 그리고 변속 충격도 르반떼보다는 적습니다. 이 차량은 스포티하면서도 약간은 좀 더 데일리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세라티의 가장 큰 단점은 약간 올드한 실내 그리고 약간 비싼 가격. 그거 말고는 솔직히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네, 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디자인도요. 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빠른 차를 좋아하고 워낙에 코너를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좋은 차가 아닐까 싶어요. 기블리 시승은 여기까지. 피피디.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기블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 마지막 소감은 일단 소유욕이 생겼어요. 오, 이거는 없었는데. 갖고 싶은 차예요. 진짜로. 지금까지 만나본 차량 중에서 솔림과 가장 어울리는 차가 바로 기블리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는 빨간색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타고 다니니까 자신감이 뭔가 생겼어요. 아. 난 기블리 타고 다니는 여자야 이러면서 자신감이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세라티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